다시 드러나요. 예수님이 열두를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을 부르고 택한 이유가 뭔지 너희들은 알지? 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두이다.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복주려고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택합니다. 사도를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둘이라는 이 암호 같은 이야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열둘을 택하셨구나.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 땅의 복주심을 위하여 택하셨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복주시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그 새 일을 위해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쩌면 못났지만 부르셨어요. 왜? 염려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실 거예요. 어떤 일들은 세상 모두를 복받게 하시고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열두를 부르셨어요.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오는 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2절 13절을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대. 열두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말은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부름받은 사람들, 열둘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사도와 좀 다릅니다. 사도는 보내신 받은 사람이에요. 대리자, 일해야 되는 사람이죠.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 배우며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본드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해요. 배워요. 그거 흉내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는 일 하셨어요. 고치는 일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먹이셔요.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여기 이 제자들도 그 일들을 해요. 사도행전 보면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된 제자들이 한 일이 나와요. 부르심 받아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데 세상에 복되게 하려고 무슨 대단한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가 하시는 일을 모방함으로 그거 흉내내므로 자기들이 보내신 그 목적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보이셔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기념됩니까? 아닙니다. 사도는 열둘입니다. 그 열둘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뭐죠? 행복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몸담다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일을 흉내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길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뭔가 세상에 복된 일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새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은 열두를 택해서 그들의 목적, 부르심의 뜻, 그 길을 분명히 보이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방식들을 이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모방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도들이 그 목적을 이룹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루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축복하셔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축복합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쫓겨난 자들, 억울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축복하는 겁니다. 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사회에서 밀려나서 변두리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 갈 일 없으십니다. 예루살렘은 온갖 꿈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계획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갈릴리 그곳은 쫓겨나고 밀려난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작고 지친 사람들, 인생이 별것 아니라고 허무 가운데 빠진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 머무르셔요.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되고 뭔가 큰 일을 하려
잘할 것 같아요. 모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몸담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지 않으셔요. 죽으러 가시는 그날 그때만 가십니다. 예수님 거기 머무르셔요.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 그리고 이 사도들, 그래서 이 열두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 오늘 보여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며 사도답게 부르심에 따라서 귀한 일, 그 목적, 열두의 목적, 세상을 복되게 하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밤에 홀로 또 낮에 함께 산에서 평지에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하셔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큰일 앞두고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요. 밤에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밤의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밤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밤이 어두워서 모든 빛을 가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깊은 밤이 오히려 참된 빛을 드러냅니다. 밤이 캄캄해지면 짙은 어둠이 들여지면요. 그때서야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해요. 멀리 있던 빛들입니다. 많은 빛이요. 밝은 빛이요. 여러분이 뭐 천문학 좀 좋아하시나요?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 세상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빛이요. 참 빛들이 거기 있어요. 하지만 낮에는 보이잖아요. 밤에 보입니다. 밤 어두운 시간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어쩌면 진실이, 그리고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귀한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뭐 고독한 시간들은 기필코 죽이고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킬링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킬링타임 한다고 소인한다고 그래요. 그냥 시간들, 그 날짜를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서라도 뭔가 내가 그 고독, 외로움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과 핸드폰 들고 SNS에요. 네트워크에요. 그죠?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연결망이에요. 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 그물에라도 갇히고 싶어요. 혼자 있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맞아요. 홀로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있는 사람들 진짜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 대신 뭡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쌓아갑니다. 홀로 있는 건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사도로서, 그렇죠? 열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에 복이 되는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주고 새 일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 새 나라와 새 역사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 따라하시려는 여러분들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보입니다. 그때야 참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삶이 왜 그렇게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왜 그렇게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나를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합니까? 왜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푸석푸석하고 천박하고 이상하고 눈물을 가득하게 합니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유 다른 이유 없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이 어도 좋아요. 새벽이 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 어떤 시간이어도 좋아요.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는 게 뭔지 잘 마음으로 잘 안 됩니까? 그럼 그냥 몸으로라도 엎드리세요. 몸으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꼭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몸이라도 엎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밤에 엎드리셔요. 그리고 새벽에 엎드리셔요. 아이고 꼭 그래야 됩니까? 예, 꼭 그래주셔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너희가 사도다. 너희가 열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부정케도 부르셔 사람의 열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내가 이룰 거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제자다. 나를 따라가라 이게.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예수님처럼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고 왜 그럴까요? 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그래도 타박타박 치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 치고 가는데 우리는 왜 못 짚고 갑니까? 예수님처럼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예,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짓눌렀 어떤 모든 무거운 짐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는 시간은 언제요? 예, 하나님 앞에 밤에 홀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때 알아요. 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그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찬빛, 보이지 않았던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많은 빛이, 많은 은혜가, 그 많은 진리,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밤의 시간들입니다. 그거 엎드리는 힘이게 쥐눌렀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에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했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언제입니까? 밤에 불로 하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리 앞에서 춤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짝거리던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참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언제입니까? 밤에 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밤에 홀로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위험합니까? 이 사람들은 무거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짐도 무겁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밤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에서 뭐예요? 이 평지로 내려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홀로 있었으나 이제 함께 여기 아픈 사람들과 여기 함께 웃긴 사람들과 여기 모든 슬픔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든 흉악 별밖에서 끌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할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긴장해야 돼. 밤에 홀로 하늘 앞에 엎드려 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혼자 아닙니다. 함께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기 누가는 그에게 써놓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셔요. 저희와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여기 온 유대와 그리고 시로와 그리고 두로와 몽땅 그 땅에서 온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웃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온대요. 능력이 터져나와요. 복이 터져나옵니다. 생이 시작됩니다. 흘러넘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나를 믿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도들에게 예수님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열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들, 그 목적을 알아 예수님 따라 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 따라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 따라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님 따라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 그 산 위에 엎드리는 사람들, 거기서만 아니라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 함께 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그리고 복이 터져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도 감당 못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그 새 일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왜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를 따르며 그 보내신 사도들답게 그 보내심의 목적 열두를 보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열두는 예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래 못난 사람 많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도로 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너희가 열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구원할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다.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와야 할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심
이 부르심의 목적은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들, 그것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 그 평지로 나는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그냥은 안 됩니다. 밤에 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그 능력으로 산 아래로 함께 내려오는 사람, 함께 내려오십시오. 우리 인천수목회 모두가 다 주 앞에 홀로 기도하고 주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바다, 혼자 아니라 이제 또 그 낮에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복을 터뜨려 주시고 복을 터뜨려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만지고 싶대요.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한대요. 온 무리가 만집니다. 요즘 만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그 사람들 만져요. 왜? 거기서 능력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만지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왜? 만져서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복입니다.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누가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님 제자답게 부르신 분명히 알고 열두를 부르셨다는 말,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산에서 평지로 함께 내려오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신 구원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며 새해를 향할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마다 하나하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살리고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밤에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또한 산을 함께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손을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산을 내려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리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따라 정말로 복된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세 번 기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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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잡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그 위대하고 거대한 목적을, 아버지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가슴에 품게 하시오니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댄 자들마다 정말로 이 땅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지 않아서인지 아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이길 원하오니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며 함께 산을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복을 전하는 복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이들의 가정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에 복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가정마다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가 복을 내리시오니 이 땅의 민족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 앞에서 변화되게 하옵시며 이 민족이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역사로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이 소망의 노래로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박수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부탁드리세요. 뭐라고요? 복이 터져나옵니다. 예, 복이 터져나옵니다. 또 한 번만 합시다. 능력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능력이 터져나옵니다. 부르심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알겠는데요. 우리의 부족함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셔요. 성령을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내려가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후회함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부르는 데 찬송하시고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